안녕하세요. HP랩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족회식을 위해 잠실에 있는 광화문 갈비에 왔습니다. 5층에 있는 광화문 등심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6층에 있는 광화문 갈비는 오늘이 첫 방문이었어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입장해 보겠습니다. Let's go! 들어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당황했어요. 사람 많은데? 평일 점심인데도 엄청난 인파를 자랑하네요. 미리 자리 잡은 형님네 가족과 저희 와이프 딸. 저희 자리 뒤쪽 자리 하나 남기고 다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광화문 갈비와 광화문 등심의 차이점이 있다면 광화문 갈비는 갈비 메뉴와 돼지 메뉴가 있고 오픈 형태의 테이블로 되어 있으며 광화문 등심은 전석 룸으로 되어 있고 돼지 메뉴가 없습니다. 구이 메뉴, 식사 메뉴, 추가 메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곳이 좋은 점은 일단 속초호수 뷰가 예술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몇 번 왔었어요. 처형이랑 와이프랑 두 번 정도 왔는데 형님은 오늘 처음 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요, 진짜 되게 감사하게 형님이랑은 술친구라 만날 때마다 술 얘기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와인 리스트도 많고 주류도 다양하게 판매 중이어서 찍을 뻔했는데, 연말 모임 장소로 정말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이제 석촌호수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 보이시죠? 예승이가 여기서 한강고기라고 따라있는 석촌호수를 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한강고기 먹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광화문 갈비 저희는 우선 설화생갈비 2인분과 광화문 갈비 2인분을 준비했고 된장찌개와 공깃밥 추가로 일단 아이와 와이프 밥을 먹이기 위해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시켰어요. 된장찌개 하나. 저는 이따 편의점에 먹을 겁니다만. 아,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아이 따로 먹이려고. 그리고 사장님 친절하시게도 공깃밥을 따로 안 시켜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 딸 잘 먹습니다. 밥 반 공기에 냉면 하나 다 먹는 애예요. 이따 100% 놀라실 예정입니다. 기대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장예승 현재 나이 34개월, 3살이죠. 카메라를 꺼내니 자연스럽게 저렇게 V포즈를 취해버립니다. 장예승 이제 말 들을 것 같아. 슬슬 미운 4살이 다가오면서 아 요즘 말을 정말 안 듣기 시작했어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말 잘 들을 거지. 오늘 역대급으로 육아 힘들었던 날입니다. 와이프 밤에 울었어요. 아 주문한 고기와 반찬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샐러드도 다양하게 준비돼서 나왔고 우와 튀김도 나오네. 생갈비랑 광화문 갈비 비주얼이 진짜 미쳤네요. 여기 안 뜨겁나? 안 뜨겁나? 예승이 뜨거울 텐데. 새우 튀김이랑 호박 튀김도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카메라 앵글 잡기도 전에 새우 튀김 하나 잡아서 입에 넣는 속도가 와 아기 먹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좀 안 뺏어 먹을 테니 천천히 먹어. 아 뜨거워. 너무 급해 지금 너. 뜨거운데? 타일러 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본인이 경험시켜야 아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저는 다시 영롱한 고기를 먹어 갑니다. 아 진짜 생갈비는 이렇게 딱 숯불에요? 뷰 좋은 곳에서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TMI입니다만 가족회식으로 정말 그 5층 광화문 등심은 자주 왔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송파구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 그 뭔가 와, 이거 양념갈비 이렇게 다 커서 잠실에서 이렇게 가족회식 좋은 곳에서 사는 게 뭔가 제 일상 중 로망이랄까요. 오늘은 이렇게 또 차영님 형님과 함께 대접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으니까 이제 구워보시죠. 고기를 구웁시다 빨리. 네. 아 광화문 갈비가 정말 또 편한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고기를 전부 직접 구워주셔서 그냥 저희는 편하게 먹기만 하는데 이게 전 가장 좋더라고요. 특히나 갈비 부위는 잘못 구우면 또 타기도 하고 비싼 부위라서 뭔가 선뜻 이렇게 굽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특히나 뭔가 다른 분들 대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잘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기만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 저는 고기 불판 앞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냄새를 맡는데 와 이게 진짜 고기 냄새가 진짜 냄새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황홀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굽는 걸 보다 보니 이거는 뭔가 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좀 주문을 하려고 이제 메뉴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고기 몇 개 더 시키려고요. 메뉴판 잠깐만요. 엎진쌀이랑 꽃등심을 하나씩 더 추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갈비가 모두 다 구워져서 접시에 이렇게 담겼고 와. 먹어도 되겠다. 아니 나 생대신 말고 꽃등심만 주세요. 그냥 그냥 네. 몇 천 원 차이 안 나. 2천 원인가? 뭐가 우주에 넣고 먹어. 그거 넣고 아기 거 쪽, 예, 조그맣게. 예, 바짝 구우면서 조금 잘게 썰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도 한 점 먹어볼게요. 어제 그래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맛있어. 아이고.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생갈비만 먹고 싶다. 근데 비싸서. 맛있지 정말. 고기 더 먹어. 우와. 맛있겠다. 바로 볼게요. 네, 구워주세요. 이따 먹어요. 밥 먹고. 이번엔 김치와 갈비의 조합. 아기는 고기를 다 먹었는가? 맛있었어? 아빠 여기 와사비 너무 맛있어. 예승이는 아직 매워서 못 먹는데 아빠는 이 녹색 와사비를 좋아. 예승이 이거 한 거? 아빠 먹는다. 아빠 먹는다. 아. 전 여기 냉면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 출 사람은 없으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좀 오리지널 바람. 맞다, 이거 찍어야지. 여기 냉면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맛보기라 양은 좀 이렇지만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여기는 그 냉면 추가한 거 시간 좀 걸리나요? 네네네. 네네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다르구나. 면이 다르네. 네, 좀 메밀 더 들어간 느낌. 일단 먹던 걸 마저 먹고 세게 구웠습니다. 아빠한테 달라고
네, 형.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돼. 하나 더 있어. 나? 여보, 여기. 아니, 영상을 찍고 있잖아. 이걸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그런 거. 맛있다. 여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천천히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밑담 빼기 안 합니다. 끝.